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블록체인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더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웹3 스타트업이나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들 하고 싶은 게 확실하게 있고,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그걸 이룰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 그리고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조금 많이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스 4호점에 살고 있는 송경화님의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경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간단하게 경화님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화학부와 전산학부를 복수 전공하고 있고, 지금은 휴아쿠 렌지드라는 스타트업에서 개발 인턴을 맡고 있는 송경화라고 합니다. 오, 와. 반갑습니다. 그러면 경화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서 간단하게 키워드 3개와 함께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키워드 3가지는 먼저 ENFJ, 게임의 진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알못, 이렇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ENFJ라서 사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되게 거부감도 없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처음에 논스에 올 때도 다양한 사람들이랑 쉐어하고 뭔가 네트워킹 한다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 없었기 때문에 좀더 쉽게 논스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게임의 진심은 제가 정말로 게임을 정말 정말 좋아해서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밤새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혼자서 정말 눈물 콧물 빼면서 게임을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많아서 제가 나중에 일을 한다면 게임이랑 관련된 일을 정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게임의 진심이라는 키워드를 골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알못. 논스는 사실 논스 하면 블록체인 그쵸. 이런 약간 수식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올 때는 블록체인에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논스에서 저라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블록체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뭔가 여기에 와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블록체인 알모드라는 키워드를 골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스 여기 4호점에 입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두달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여기 논스에 올 때도 뭔가 진짜 여기서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왔다기보다도 지금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새로운 걸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일단 왔는데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새로운 경험들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꿈이 구체적으로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면 여기에 꿈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꿈이 명확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방향성을 이렇게 찾게 되는 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13명이 한 번에 사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불편하다. 장점이 훨씬 많죠. 아, 그래요? 당연히 장점이 훨씬 많죠.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일단 장점부터 네. 얘기하자면. 좋아, 좋아. 원래 좋은 그러니까 거부터. 좋은 거부터. 좋은 거부터. 장점. 심심하지 않아요. 아, 맞아. 회사에 갔다 오면 제가 혼자서 자취를 했을 때는 밥 먹고 들어오면 뭔가 할 것도 없으니까 휴대폰만 보게 되고 그냥 놀고 빈둥빈둥거리게 되는데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얘기하다 보면 또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르던 영역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자연스럽게 알수 있는 그래서 지식 식견이 넓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내다 보면 사실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보다 맞아. 훨씬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고 저보다 되게 똑똑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진짜 자기 하고 싶은 확고한 그런 게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런 좀 시너지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논스에 살다 보면 다양한 연령군, 다양한 직군이 있는데 이야기를 나눴을 때 공통된 주제가 뭐예요? 그럼 주로? 사람마다 다르죠, 확실히.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이멀전 하우스에 예술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글을 쓰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음악 얘기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고 이제 반대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각자 개발하고 있는 영역 그런 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제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연애에 대한 얘기를 정말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여기도 역시 연애 그렇습니다. 얘기 빠질 수 있긴 하죠. 그럼 4호점도 아까 밥 많이 먹는다고 했는데 그럼 문화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 네. 저희 매주 수요일마다 2명에서 3명씩 돌아가면서 저녁을 준비를 하거든요. 오, 룰이에요? 4호점 안에? 일주일
일종의 룰이지만 뭐 지키라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뭔가 그래도 얻어먹다 보면 아, 자발적으로 그치, 하고 싶은 맞아. 마음이 생겨요. 선순환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 준비를 하면 그거에 감화가 돼서 나도 좀 더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문화가 좀 잘 스스로 굴러가는 것 같아요. 딱히 누군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아, 내 차례 때는 이거 만들어 보고 싶어 하면은 미리 재료도 준비를 하고 수요일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5호점에 산 지 이제 3년 정도 가까이 되었거든요. 저도 사람들이랑 좀 많이 친해지게 된 이유가 자연스럽게 밥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주변에서 얻어먹다 보니까 고마운 마음에 시간 내서 요리해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그런 건 진짜 좀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논스 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 거의 없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란다면 저희 논스 위치가 강남과 역삼, 그치. 신논현과 원주 이 지리적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월세가 조금 나간다는 점이 저는 제일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취를 할까? 아니면 논스에 살까를 생각할 때도 그 부분이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혀 아깝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밥도 다 같이 먹고 회사도 가깝고 강남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식비라든지 이것저것 뭔가 옵셋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손해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남에 있으니까 어디로 가기가 좋잖아요. 버스도 맞아. 많고 지하철도 잘 돼 있어서 그런 점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 만날 때도 강남으로 너가 와야지 강남으로 와야지 내가 어딜 가 맞아요. 그런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이제 경화님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네. 게임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대체 어떤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셨었던 건지 제가 전역하고 한 달 동안 외출을 불구하고 제 닌텐도 스위치로 젤다만 한 달 내내 했었는데 그때 한 3주 만에 플레이 타임 150시간 정도를 3주요? 네 밥 먹고 하고 눈 뜨면 하고 그렇게 젤다를 정말 재밌게 했는데 제가 그런 오픈월드 게임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판타지 오픈월드 장르의 게임도 그렇고 뭐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소설이라든지 이런 장르가 되게 많이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뭐든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고 탐험할 수 있고 그런 데서 엄청 약한 주인공이 점점 강해지면서 뭔가 그 스토리가 생기는 그런 걸 정말 좋아하는데 젤다의 전설 이번 시리즈가 그 부분을 정말 정확히 게이머들의 욕구를 잘 긁어줬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잘 맞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득 들으니까 젤다가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네. 또 메타버스랑 연관이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문득 들어서 이거 제 꿈이랑도 사실 연관이 되는 질문이라서 사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질문 중에 저의 꿈이 뭔지를 묻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 꿈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결론 내렸던 건 저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게임이랑 정말 잘 맞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게임을 하면서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엄청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눈물을 흘리고 게임은 내가 직접 하면서 내 손으로 어떤 거를 만들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즐겁기도 하고 맞아. 그런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게임의 확장이 사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고 메타버스랑도 잘 맞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게임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세 달 이제 가까이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경화님에게 있어서 논스란 어떤 곳이죠? 나를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좀 더 정확하게 비유하자면 엄청 커다란 유람선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유람선은 뭔가를 실어 나르는 그런 배가 아니라 말 그대로 크루즈 여행처럼 갔다가 왔던 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배잖아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론 끝까지 갈 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왔든 아니면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왔든 간에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논스라는 커뮤니티 유람선 안에서 항해를 하는 동안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거 아닐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고 있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런 게 논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저 진짜 이거 닭살 보여주고 싶다. 닭살 쫙 돋았어요.
진짜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어쨌든 논스 하면 블록체인, 떼내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셨었으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왜 블록체인을 배우고 싶었었는지 그리고 또 블록체인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보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화님의 생각이 있으실지?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블록체인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웹3 스타트업이나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들 하고 싶은 게 확실하게 있고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그걸 이룰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조금 많이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누군가에겐 정말로 열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구나. 그런 부분 때문에 블록체인에 관심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지만 블록체인이 왜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다들 블록체인 조금 공부해보면 아실 투명성 아니면 탈중앙화 아니면 다양한 개념들이 있고 저도 그것들 때문이라고 아마 말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더 정확하게 이유를 묻는다면 나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의 형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지금의 산업을 대체해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발생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근데 정말 저한테 와닿았던 게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막 새로 생긴 기술이고 물론 지금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결국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블록체인은 지금이랑 다른 형태로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쓰이게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생 기술을 지금 내가 이 가장 알맞은 나이에 정말로 뭔가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하게 돼서 이걸 개발할 수 있고 뭔가 처음에 스타트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사실 엄청난 행운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꼭 공부를 해봐야 되는 기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블록체인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럼 블록체인을 공부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주. 2주? 아, 알아가면 되니까. 알아가면 되니까. 그럼요. 그러려고 학회도 하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적인 거를 얘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네. 논스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블록체인을 너무 초기부터 알고 있었었던 이제 OG라고 하죠. 이제 OG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블록체인과 지금 최근에서 블록체인의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 시선은 되게 다를 거고 시작점들이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다양한 이유들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었던 게 블록체인 기술력에 대해서 뭔가 더 매력을 느껴서라기보단 블록체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듣고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포인트인데 맞다. 보면은 저도 논스를 꽤 오래 살았고 저도 실제로 블록체인 쪽을 하고 있진 않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사회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프로덕트든 서비스든 간에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서 되게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거를 한 번에 오늘 딱 정리를 해주신 느낌? 나의 꿈이 구체화되고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그런 영향 중 하나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실지? 다양한 분들이 더 많이 와서 새로운 얘기 많이 나눠보고 꼭 블록체인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와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이제 촬영 이 정도까지 마무리 짓고 저희는 저녁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쯔유고 안녕. 안녕. 좋아요.